미국의 한 유명한 배우가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휴양 도시에 멋진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별장을 확장하고 또 꾸미고 싶었던 거죠. 시청에다가 계속 확장 계획안을 밀어넣었습니다만 번번이 퇴짜를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건축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가 결국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거 뜯어고쳐야지. 인기를 배경삼아 시장선거에 아예 나서버렸습니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기어이 건축법을 뜯어고치고 자기 별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너무 기분이 뿌듯한 겁니다. 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고 내가 이렇게 참 뛰어난 사람 아니겠는가. 하루하루가 정말 기분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요, 휘파람을 불면서 산 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쫙 질주하면서 막 기분이 삼삼한 거죠. 그러다 결국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주의력이 분산된 그 상황 속에서 충돌을 해버리고 그만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 우리들 인간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얻는 유익이 있죠. 우선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교만하면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심지어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배우려고 하는 오픈마인드, 겸손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내가 최고야 마음을 닫아버리고 배우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겸손할 때 얻는 유익이 또 있죠.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겸손한 사람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줬던 것도 뺏고 싶습니다. 하나님도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는요, 겸손, 겸손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면 받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이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도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도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게 변화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을 한 사람이지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원래도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온 땅을 바짝 마르게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건요, 이삭이 꾀를 부려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차자식 먹여 살리기 위하여, 가솔들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이라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100년 전에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역시도 그래서 큰 흉년이 팔레스틴 지역에 휘몰아쳤을 때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경로인 블레셋 족속의 땅 그랄에 임시적으로 그는 텐트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살기 좋고 편안한 곳, 번영의 문화가 꽉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있으면요, 눌러앉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그곳이 인본주의적이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다 보면 우상숭배에 젖어듭니다. 나중에 보면요, 우상숭배가 그냥 삶에 그대로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에 살면 살수록 애굽 사람들과 동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그들에게 흡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해야 할 조상 중에 하나인 이삭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으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모두가 어리석다 할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척박하고 가뭄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는 선택을 하지요. 아마도 이런 남편 때문에 아내인 리브가가 속게나 끓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남자가 아내인 나와 자식들을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 가솔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 많은 가축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하는가.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몇 년 전이었습니다. 여름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잘 다녀왔고 아 이제 좀 쉼을 누려서 활기차게 시작해야지 하면서 교회 사무실로 왔는데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방에 여러 개의 화분이 있었고 거기 나무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있었는데 그 일주일 만에 나무들이 다 바짝 말라가지고 그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물도 잘 줬었습니다. 충분히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물 넣어줬었고, 아 그랬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우리 교회 화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아 이래서였구나. 이분 말에 의하면 전문가잖아요.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만 잘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을 제때제때 씌워줘야, 그래야 아, 이 식물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한여름에 휴가를 가면서 창문은 다 닫아버리고 물만 잔뜩 줬더니 되겠지 했는데 바람을 못 맞아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바람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햇빛도 제때 제때 쬐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자랍니다. 고생한 정도만큼이라도 결실을 얻으면 그놈의 다행이지요. 문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큰 가뭄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삭이 얻은 백배의 결실은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손에 쥔 겁니다. 소출이 너무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니까 이삭의 성공에 대하여 세 가지의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대하다, 왕성하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거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만큼의 결실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만큼의. 오죽하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성공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쓰는 재수가 좋아서,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성공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다른 이유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옥한 애굽에서도 이런 성공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지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쥐어 짜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이 그것을 말씀하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방법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 풍선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빵빵하게 불어가지고 크게 만들어놔도 툭 쳐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다시 뚝 떨어집니다. 툭 치면 또 다시 올라가다 뚝 떨어집니다만, 헬륨 가스를 쭉 하고 넘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쫙 올라가서 나중에는요, 우리가 쳐다봐도 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모를 정도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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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않습니까?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식도 능력도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배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오늘 100배의 결실을 가뭄의 때에 맛보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차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가 받는 모든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빈털터리로 갔던 그가 돌아올 때는 그 역시도 아버지 이삭과 같이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형통을 맛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인 것이고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맛보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되는 분들은요, 그리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해가지고 하, 이 은혜가 이렇게 좋은구나, 그런 분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요, 사실은요,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 크고 작은 것들은 사실은요, 호텔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만 열 수 있는 그러한 열쇠와 같습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요,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구하는 거지요. 그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삶의 현장과 앞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오늘 이삭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저 어디 이방인 아닙니까? 이삭이 이방인. 자기들 민족이 아닌데 자기들 땅에 들어와 사는데 백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심지어 이방인이 지금 저렇게 성공을 거두니 얼마나 속이 쓰리고 시기와 질투가 납니까? 그래서 이삭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같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요. 1년 내내 내리는 그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쏟아지면 200mm 내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뭄이 들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건드리는 것은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가 되고요, 간접적인 추방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꺼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삭의 부와 세력으로는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러자 그걸 본 못된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시비를 걸어오고 이삭은 또다시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러기를 무려 세 번을 반복을 합니다. 왜 이삭은 충분히 싸울 능력도 있었고 우물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내 인생길 책임져야 하고 내가 하는 만큼만 되는 거라면 당연히 진흙탕 싸움이라도 해야죠. 그러나 이삭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척박한 가뭄의 때 백배의 결실을 경험했던, 은혜의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것을 내게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 니네 가져라, 가져.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실 거야. 다투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때, 뭐 30년도 넘었을 때요, 거의 매일 이제 붙어 다니던 이제 나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저한테 그 말을 합니다. 요나야, 제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야, 돈이 없어서 짜장면을 먹는 사람하고 돈이 많은데 짜장면 먹는 사람하고는 같은 짜장면이지만 다른 거야. 아, 개똥철학이지만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분들이 짜장면 먹는 것은 그 지갑에 이제 남은 그 몇천 원 그거 가지고 마지막 끼니를 먹는 겁니다. 짜장면으로. 눈물 나는 짜장면이죠. 이거 먹으면 또 내가 다음 끼니를 이을 수 있을까? 답답하고 걱정되고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많은 분인데 그 중국집 들어가지고 짜장면을 먹는 것은요, 자기의 그냥 선택입니다. 그냥 기호 따라서 오늘 먹고 싶어 해서 들어간 겁니다.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돈 없는 분의 짜장면과 돈 많은 분의 짜장면은 같은 짜장면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웅다웅하거나 소탐되실
하지를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그냥 줘버립니다. 가져가. 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 그 믿음처럼 이삭에게 그리하셨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큰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의 또 다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누리는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감사와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파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그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도다. 자신의 노고와 강철 같은 의지력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코리 텐 붐 여사는요, 네덜란드 분인데 그 나치 치하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분도 거기에 함께 갇혀버렸어요. 죽다 살아나가지고는 자기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간증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이끌던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막 그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물이 쏟아지고 동해 자복이 일어나고 막 유럽도 미국도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그 간증 집회를 하면요, 교회가 꽉꽉 미어 터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은혜에 가슴이 그냥 벅차가지고 다 기립 박수를 막 하고 그 소리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정작 코리 텐 붐 여사 자신은 너무 그냥 무덤덤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표정도 없더라는 겁니다. 기자가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겄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죠.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그 앞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열광을 해요. 그때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그 나귀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환호와 열광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 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붙여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고백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심령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적인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뭔가 작은 성취를 이뤘는데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고 하는 내가 나의 삶의 왕좌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에 나는 이 세상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였노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금까지 지내오고 주의 은혜라 고백하시고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또 이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 한 해에도 내게 늘 충만히 동행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러보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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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주여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작은 일 하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